요거는 교사들 교육활동을 침해하는 학생의 이유는 교권 침해라는 말을 교육부에서 살짝 비켜봤어요. 아주 탁월한 분들이에요. 교권 침해라고 한 그 순간에 학부모는 교사나 권리 있냐? 이렇게 말아요. 저는 이 말도 안 써요. 학습권 침해라고 해요. 원래 교권이라는 건 뭐냐면 학부모들이 전의에게 위임해준 권리예요. 헌법상. 학부모들이 교육이 제대로 이루어지도록 잘해봐 하고 우리에게 위임해준 권리이기 때문에 친성 불가침이에요. 누구를 위해서 교권을 주셨을까요? 학부모님. 아이들의 학습권을 보호하기 위해서 준 거예요. 저는 아예 10월 17일 날 그때 이제 강제전환이 가능하게 됐어요. 그 전에 강제전환이 권고전환이라고 시켰다가 법원에서 판사님한테 개방신청했어요. 상위법에 없는 거야. 무효로 돼가지고 좀 창피당했어요. 이번에 법이 개정돼서 10월 17일 얼마 안 남았죠. 이런 얘기를 하셔야 됩니다. 10월 17일 그러면 한 번에 전화를 다시 수리했어요. 수업시간에 뭐 이런 처리에 그러면 다른 학교 간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. 다른 학교 가시고 싶은 분 얼마든지 그렇게 하세요. 얼마 안 남았어요. 10월 17일 조금 기다렸다 하세요. 근데 이런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교권이라는 말 쓰지 무슨 뭐 치면 절도 행위예요. 학부모가 공부하라고 보낸 친구의 학습을 강탈하잖아요. 강도의 강도. 국가가 선생님이 공부하라고 있는 거잖아요. 절도 행위입니다. 진지하게 얘기해 주시면 됩니다.